서태원 씨 시사회가 있던 날이었어요. 아, 그래서 사건이 터진 당일날? 당일날이. 그래서 기대하고 날이었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회사에서 시사회를 가지 말아라. 가면 기자들도 많이 있고. 그렇죠. 일단은 가만히 조용히, 조용히 있는 게 좋으니까 집에 있어라.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영화를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 현우한테도 꼭 갈게 진짜 막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꼭 가겠다고. 그래서 막상 딱 가서 못 가게 되니까 아니 이 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.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게 하는. 그렇죠. 진짜 짜증나죠 그거. 진짜 짜증나죠. 그래서 매니저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제발 가지 말자 제발 부탁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살짝 그래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찮고 못난 존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게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알았어요. 그럼 제가 안 갈 테니까 잡아주세요. 그랬어요. 아, 이 사람을? 네, 그 최초 유포자를, 그 네티즌을 잡아. 저는 원래 평소에 정말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편이거든요. 악플도 정말 신경을 안 써요. 저는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자신 있어요. 신경 안 쓰는 연예인. 나도 그 안에 들어. 나 알고 있지. 나 알고 있지. 야, 그러면 벌써 다섯 명 중에 우리 세 명이 여기 있네. 조개비 빼면 안 된다. 정말 그 정도로.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. 임신설로 확대가 됐어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그렇죠. IOC가 21살인데 이게 임신설로 확대가 됐고. 근데 그때 또 아이유 씨가 네티즌들이 이제 찾아낸 거에 보면 살이 좀 찌셨나 봐요. 그래서 근거 사진이 막 나오는 거야, 증거가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네티즌들이 드라마에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 막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됐었거든요. 아... 그건 모르셨어요, 전혀? 아,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. 아,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웃자고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게 막 정말 증거 사진으로 증거 사진이라고 그때 봐라. 아, 그랬구나.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아무튼 임신설에 결혼설까지 이제 한 날 이렇게 한 거고 영화 시사회도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잡아달라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가. 그래서 악플러 몇 명 잡아서 절 보여주세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회사에. 그래서 곧 이제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악플러와의 만남 해가지고 2013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로. 아, 직접 만나실? 네, 제가 직접 만나요. 아니, 한 명 보내면 직접 만나야죠. 기왕, 근데 진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. 궁금한 거죠. 아니, 왜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? 근데 사실 돌아올 대답은 또 뻔하잖아요. 그냥 재미로. 심심해서 써봤습니다. 뭐 이런 대답은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도 받아내고. 왜 그랬어요?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. 오늘 직접 한계를 진짜로 직접. 그래서 뭐 진짜 그분들이 괜찮다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IP 내가 기억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또 올리면 나 이거 올려요 이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. 재밌게 사네. 아니 약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. 진짜 5위 안에 드네 진짜. 그리고 그 뭐야 나도 앞으로 이게 악플러들과의 이게 피하지 못할 그런 숙명이라면 나도 이들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만나서 사과도 받아낼 수 있고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고. 합의금까지도 정말 뭐 나 이걸로 정말 뭐 조금 못나게까지 생각하지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정말 야. 나에게는 야, 와, 좋다. 나쁠 거 없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? 화끈하네요. 그렇죠.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만남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알아봐야죠. 뭐 근데 저는 정말로 받을 거예요. 이게 한 8만 원 이렇게 뭐, 받는 거 아니죠? 저는 1,000원이라도 받아낼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여기 야 아이유 저기 그렇게 했는데 1,000원 받아. 소문 나. 그렇잖아.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. 아이유 그렇게 만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찍고 아 1,000원이면 네. 아이유 만날 수 있어.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한창 또 드라마 찍었을 때잖아요. 네네. 근데 또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또 아무튼 연기 경력이 없으니까 다 선배님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분위기 어땠었어요? 그 기사 나오고 그랬을 때 사실은? 기사 쉽지 나왔을 않잖아요. 때, 현장 딱 갈 때 네.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
정말 현장에서도 그냥 뭐 축하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농담인데 그냥 아니 근데 있잖아요 주변에서 진짜로